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동대문구와 성동구. 그중 마장시장 부근에 사는 동대문구 주민들은 청계천만 건너면 시장에 갈 수 있지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많지 않아 왕래가 어렵습니다. 또 청계천을 건널 때도 오르내리는 과정이 많아 불편합니다. 이에 주민들은 출렁다리를 놓아 두 지역 사이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. 내부순환도로 고가와 신답철교, 뚝방길 등이 나 있는 곳이라 일반 교량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 관광 상품으로 인기 있는 출렁다리로 이어보자는 겁니다. 동대문 주민과 이 성동구 주민이 서로 교류하는데 이 굉장한 지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징검다리가 하나 청계천에 있습니다만은 이용하는데 좀 그렇고 출렁다리를 하게 되면 보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제안하게 됐습니다. 다리가 설치되면 동대문구 주민들은 마장동 축산시장을, 성동구 주민들은 청량리 청과물 수산시장을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서 지역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우리 동대문구하고 성동구하고 간에 아파트 단지가 앞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서로 공동주택에 관한 정보 교환도 될 것 같고 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동대문구와 성동구, 서울시설공단,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출렁다리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TBS 문숙희입니다.